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너무나 많으십니다. 스테인리스 강의의 종류 및 특성에 듀플렉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출전은 안드레 이바 교수님, 독일의 겔센키르헨 교수님 강의 한자인데요. 보시면 이제 크리베이지 프랙처스 위스아웃 디포메이션 인 페라이트 올소 어크로스 오스트라이트 게리어. 오스트라틱 에리를 통과하면서 페라이트 속에서 통과하면서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데 변형 없이 디포메이션 변형 없이 그냥 취성 파괴로 쫙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파괴 이제 프랙처를 파괴라고 보통 이제 PCT 효리 파괴로 번역하면 되죠. 파괴 파손됐을 때를 프랙처를 하는데 앞에 크리비지라는 말이 없는데 CLEAVAG 크리비지 이걸 보통 벽계 파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 벽이 갈라졌다. 그런 의미로 이제 벽계 파괴. 또 얘는 이제 벽계인데 얘는 크리비지는 결국 취성이나 연성할 때 취성 파괴로 부르거든요. 크리비지는 취성 파괴입니다. 크리비지는 취성 파괴. 취성 파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파괴 얘기할 때 이제 취성이냐 연성이냐. 1번 취성이냐. 2번 연성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음에 파괴 쪽에 손상 쪽에 말씀드릴 때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통 파괴가 되면 취성 파괴냐 연성 파괴냐 두 개를 먼저 구분하는 게좀 중요한데요. 취성 파괴는 취성 파괴의 형태로 보통 크리베이지 파괴, 벽계 파괴라고 부르고요. 연성 파괴는 뭐라고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딤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딤플, DIMPLE. 이게 보조개잖아요. 또 보조개, 딤플 파괴, 딤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DIMPLE. 보조개인데 연성 파괴의 형태. 지금 벽이 갈라졌다. 근데 이거는 좀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보조개라고 적기도 뭐 보조개라 뭐 분하고 뭐 이렇게 적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목하다 모양이 오목구라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취성 파괴냐 이게 취성 파괴는 대표적으로 크리비지 파괴라 부르고 연성 파괴는 딤플 파괴다. 이렇게. 보통 이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생기는 모양을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미경. 요거는 일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OM이 아니고요. OM이 아니고 SEM이죠, SEM.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SEM 해가지고 이건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전자 현미경에서 이거는 파단면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파단면을 현미경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그래서 파단면이 만약에 일반 OM 같이 이렇게 연말해 버리면 파단면이 사라지니까 원인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SEM이라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현상이 이렇게 벽이 갈라진 현상이냐 아니면 분하고 보조개 오목하게 생겼냐. 오목하게 생겼으면 얘는 연성 파괴다. 벽이 갈라진 것 생겼다면 취성 파괴다.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파괴가요. 앞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요거, 요게 이제 사체로 취성해서 깨졌잖아요. 이거 보시면 무슨 깨지면서 이게 막 쭉쭉 늘어나거나 단면이 이렇게 변화가 아니고 그냥 똑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부러진 것은 취성 파괴다. 그래서 현명으로 오면 벽계 파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벽계 파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왜 페라이트에서 파괴가 일어났습니까? 왜 듀플렉스에서 왜 파괴가 듀플렉스 철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듀플렉스. 이게 25, 6이다. 이래서 25크롬, 6니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듀플렉스잖아요. 알파, 페라이트 위에 오스트라이트가 먼저 이렇게 있다. 감마가 있다. 그러면 알파에 밑에 이제 오스트라이트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다면. 알파 속에 다시 알파 프라임이 생기면서 크롬이 옆에 있던 크롬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쪽에 크롬 양이 떨어지고 높아지고 뭐 30에서 35까지 올라간다면 옆에는 뭐15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크롬이 좀 단단하니까 경도 올라가면서 감마 알파 프라임 경도값 차이 때문에 쫙 크랙한다는 게잖아요. 크랙하면 이게 오스트라이트 영역까지 같이 통과하면서 크랙이 발생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깨지는 게 그냥 쫙 깨지더라. 쭉 이렇게 늘어나고, 막 연성 파괴 아니고, 취성 파괴 일어나더라. 현미경으로 봤더니 벽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더라. 이것도 다음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베이지 플레인스 올 오브 더 그레인, 모든 그레인을 결정입을 통과하면서 크리베이지 면, 벽계면이 생기고, 그 언제 문제가 생기냐? Problems when. 이게 운전, 이제 이걸 운전할 때 300도 이상일 때, 그 사철의 최상이라서 그래서 250도 이하만 쓰자 그랬잖아요. 300도 이상 운전했을 때 생긴다, 이게 문제가. 그 다음에 주저했을 때, 캐스팅했을 때 두꺼운, thick walled.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 냉각하다가 사철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이러다 보니까 사철에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때 빨리 냉각되면 좋은데 사철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두꺼운 주저할 때 두께 두꺼울 경우에 생기더라. 그러면 솔루션 오브 더 프로블럼. 그럼 이때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 두 번째. 1번은 예, 사용 온도를 무조건 250도 이하 써야 되고요. 1000도 이상 해야 되고 얘는 뭡니까? 쿨링 인투 스텝. 냉각할 때투 스텝으로 냉각해라. 두꺼운 거일 경우. 만약에 주저하면 1500도다. 1500도면 중간 온도 한 600도까지 예, 빨리 예, 내린 다음에 600도에 로 해놓은 다음에 다시 바로 예, 급냉시켜 가지고 두 단계로 하면 예, 요게 예, 두꺼운 그 재료일 경우에 사치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사치로처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 스텝으로 쿨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